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저는 미국을 대신할 몇 개 안 되는 첨단 국가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요즘에는 또 어투가 좀 맞습니다. 블렌딩이 맞습니다. 서로가 예,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의 공사들도 지금 공사들이 발행한 채권도 지금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상수지도 괜찮아요? 경상수지 예.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부 게스트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끝났고요. 시진핑 핵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새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시진핑 1인 독재가 시작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금융시장 그리고 홍콩까지 굉장히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과 같이 중국하고 경제가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경제 위기 그리고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대내외 경제 위기와 그리고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 이치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치훈입니다. 네. 예. 또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제가 사회 보는 게 딱딱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해볼게요. 아닙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고마워요. 그 당대회가 끝났잖아요. 예, 예. 중국 연구 굉장히 지금 되게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예. 전문가로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혹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예. 뭐 당대회가 끝난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네.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뭐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인 지배 체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책 측면에서는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시장보다는 당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자본주의화가 더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그 새로운 국제 관계를 의미하는 대국 외교를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또 미국과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다시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천명을 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뭐 널리 알려졌지만 대만에 대한 어떤 통일 의지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 일단 19차 당대회에서는 네. 대만 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당대회에서는 대만 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확고히 추진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그 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뭐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어떤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뭐 그 밖에는 뭐 기술 자리, 뭐 민생 개선 이런 네. 부분에서도 뭐 좀 더 강조한 기존과 같이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상무위원들 이렇게 시진핑 측근도 시지아주님을 이렇게 댄 게 네. 맞지만 또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경제 라인들이 네. 모두 바뀌었습니다. 리커창 총리, 네. 리우호 경제부총리, 네. 류쿤 재정부장, 그다음에 인민은행장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라인들이 다 바뀌었는데 이들이 중국 내에서는 나름 시장주의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뀜으로써 좀 더 보수적이고 또 국가 자본주의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같이 세미나도 많이 같이 하고 정책회의도 같이 하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기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국가 자본주의 지금 예. 강화되는 쪽으로 예.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냥 국가 자본주의가 강조된다 이러면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 자본주의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거를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이끌고 가는 이런 건데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 뭐 반도체를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가 있죠. 특히 그 일반 자본주의에서 있는 그 시장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효과가 제한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같이 적절히 맞물렸을 때 좋은 효과가 있는데, 현재 우려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국가 쪽에 좀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네. 이 그거에 대한 경계감 또는 좀 불안한 게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지금 주로 자원여서 배치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 끄디호 있잖아요. 개체허. 뭐 그것도 지금 활성화하겠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 나온 그 자료나 하고 뭐 미국 쪽에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민영 기업들, 자본가들이 지금 중국에서 앞으로 입지가 줄어들 거다. 막 이래서 중국을 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민간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 자본주의로만으로 인해서 뭐 국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 또는 이제 중국 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 하방 압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정부가 투자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낙수효과로 민간 부분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민간 부분이 완전히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끝나고 거기 갔더라고요. 그이 지도부가 다 같이 센신성 예안 혁명성지라고 하잖아요. 모택동.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본인 내보내는 시그널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사실 시진핑이 3년임 되기 직전까지 또 현재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상해 봉쇄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꽤그 내부적인 반발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표출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나름 이제 소득도 증가하고 또 이름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나 시민의식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삼연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산시성 예난이라는 그 농촌 마을을 찾음으로써 어떤 서민적인 이미지를 굳히면서 어떤 삼연민에 대한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특히 그 예난 지역은 그 시진핑이 그 문화혁명 때 하방에서 7년간 생활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더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내용 중에 당대 보고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중국식 현대화잖아요. 외국 전문가에 속하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외국 전문가 보기에 그 중국식 현대화 그 워딩 있잖아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솔직히 느낌이에요? 말하면 중국식 현대화 그잘안 와닿죠. 안 와닿죠. 중국식 현대화. 미래화도 아니고 현대화. 그래서 저는 보고 쓸때 솔직히 현대화라는 말 저도 그러니까 쓰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인민이 잘 사는 과학 기술과 인민이 부강한 나라를 의미하는 어떤 모호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사실 개방하면서 서방의 선진 기술과 서방의 어떤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야말로 진짜 중국 길을 가겠다. 그래서 저는 연안 간 것도 사실은 이제는 중국 길을 가겠다라는 걸좀 상징적으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탈이란 표현 좀 예문한데 정말 중국 길을 가겠다라는 걸좀 강조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듭니다. 듭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중국의 제일 길을 들어요. 가겠다. 예, 맞습니다. 어떤 그 서방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뭐 중국 그 그게 이제는 이미 이제 2009년 리먼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국식으로 하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구나라는 걸 그렇죠. 깨달아서 그때부터 그렇죠. 뭐 위안화 국제화도 그렇고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이런 걸 추진한 것 같고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 관계 그런 메시지를 좀 개인적으로 자력갱생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맞습니다. 좀 미국 지금 기술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동대문에서. 그래서 이제야 막옛 문화대혁명 때 그렇잖아요, 포위를 이겨내려고. 자력갱생 했죠. 철강 맞습니다. 산업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국식 현대화의 자력갱생이 시작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라운드 2로 보시면 예, 되니까.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끝나고 또큰 미묘한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뭐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전을 펼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이번에 G20, 에펙 회의 뭐 많잖아요. 이게 네. 글로벌 외교전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은 시진핑 3기의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어떻게 펼쳐지는 건 이제 미국이 우선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의 그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때와 달리 특징이 이제 연합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형국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우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박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의 발원지에 대한 반감, 이런 어떤 설에 대한 거, 그다음 홍콩에 대한 저기 억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자본주의로 인한 그 중국 위협론,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감, 또뭐 여러 가지 1대1로 해서 요즘 뭐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3연임이 지금 공고하게 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고립을 피하기 위한 그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그 핵심은 뭐 우리 아시아 지역이나 뭐 이제 미국 외 유럽 뭐 이런 쪽으로 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독일은 좀 미국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도 관계를 굉장히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독일 보니까. 그래서 유럽이 보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행동을 보면은 특히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좀 그런 아닌 좀 이런 걸 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유럽이 중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럽의 핵심 국가죠. 전체 GDP의 뭐한뭐 3, 4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에서. 실제로 뭐 이제 유럽 국가들 자체적으로도 가치나 어떤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미국에 동참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쿼드 국가들도 쿼드라 그래서 미국의 안보 동맹이라는 그네 개, 맞아요. 그 나라들 자체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미중 분쟁 본격화된 이후에 대중국 무역은 계속 늘어서 지금 넘버 원이 중국이 됐습니다. 유럽 맞아요. 입장에서. 그다음 투자도 독일도 독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투자도 미국 다 넘버원이더라고요. 미국 투자가 과거에는 유럽에서 제일 많았는데 지금 중국이 1위가 됐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유럽 쪽은 어떤 안미 경중 경제는 이제 중국, 중국이고 안보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어떤 같네요. 그런 틀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많이 방문하면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물밑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기술 포위를 동맹국을 앞세워서 하려고 하고 군사적으로 나토를 앞세워서 하려 적을 중국으로 규명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그런 의도가 사실 유럽이 협력이 없이는 또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 뭐 이제 말씀 쿼드 말씀하셨는데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불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사실은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중국이 현재로서는 분쟁에서 핵심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미국도 올인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좀 미국의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참여를 해주느냐 안 주느냐에 그렇죠. 그게 이제 승패가 기술적으로. 되는데 워낙 지금 유럽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고 상호 그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잘그 룸을 잘 하느냐 또 이런 여지가 있는 건 맞고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거고, 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얘기해 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주로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저는 미국을 대신할 몇개안 되는 첨단 국가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금 외교적 이 공간도 그 어때보다 저는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 보기에도 미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친미적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와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이 아주 한국의 입장에 중요하다고 저는 아, 보는데, 그렇습니다. 부장님은 예, 그 그렇습니다. 이런 쪽을 주로 연구하시니까 예. 앞으로 한중관계 재설정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뭐 정치적,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반도체라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영국의 모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의 어떤 강력한 패를 쥐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또 너무 그런 쪽에 이런 분위기를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정책이 제한되는 요인도 많습니다. 첫째 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홍콩을 합칠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보다도 더 많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예, 지금 현재 그렇고 대중국의 어떤 공급망 의존도, 특히 수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토류라든가 그 요소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재뿐만 아니라 사실 부품 측면에서도 배터리 소재 이런 게다 중국이 예, 그 만드나 보다. 소재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고 맞아요. 그 외에 일반 전자제품의 부품 같은 것도 다. 중국 어떤 공급망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도 높고 그 외에 뭐 기술 격차도 좀 많이 줄어 있고 북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대중국 정책에 이렇게 선진국과 같이 강하게 대응하기 미국처럼 되게 좀 제한되는 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의 어떤 연합 전략에 분명히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뭐 동조를 해야겠지만 기존의 안미 경중의 틀을 뭐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더 이제 시간을 두고서 어떤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 줄여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더큰 소리를 낼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양쪽 모두에게 또 되지 예. 않는 수도 있으니 그렇죠. 거기 어떤 내실을 갖추면서 준비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적으라고 규명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적으로 중국에 아예 지금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차피 미중이 직접 이렇게 지금 협력하는 건 점점 공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위치가 올라가는 이 기회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세계화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다자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홍콩이 중국이 대외 창구였잖아요. 예. 근데 홍콩이 굉장히 본토화되면서 글로벌 아이비들이 홍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한국이 하나는 중국이 세계화로 나가는 하나의 플랫폼 창구 역할을 일정 부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 연결선에서 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로 될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홍콩의 역할을 좀 우리가 그렇죠. 대신하자. 그래서 적당 어떤 부분. 허브의 역할로서의 무역도 그렇죠. 금융도 그렇고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그 제도적, 정책적인 그 전반적인 틀에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중국에 대한 반감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그 우리나라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그 반감을 그러니까요. 좀 완화하고 또 저희가 너무 제조업 중심의 국가거든요. 근데 그게 점차 한계 있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도 어떤 일정 수준 서울을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지금 홍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지금 외국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제일 좋지 않고 자본도 이미 뭐 싱가포르도 많이 외화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적극 강구
할 필요는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여지면 또 어투가 좀 맞습니다. 동행이니까 맞습니다. 예. 서로가 예, 예. 갑자기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은 뭐 말은 대성생 한다면서 지금 미 국무부 대변인 보니까 뭐 어쩌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는 싸울 생각 없다. 지금 예, 계속 그러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혹시 저한테 이거 전 뉴스도 있는데 혹시 뭐 둘이 또 이렇게 서로 뭐 조금 분위기를 삼기에는 조금 더 좋게 가면서 미중 관계 행방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게 갈 확률은 있을까요? 앞으로 국제 질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중 분쟁의 네. 향방은 네. 사실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는 실제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는 큰형이 있는데 그렇죠. 이 큰형의 지위를 둘째가 그렇죠. 이거를 위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큰형 입장에서 받아주든가 때리든가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경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16번 있었는데 12번이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렇죠. 그게 쿠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맞아요. 논리인데 맞아요. 그 상황에 지금 딱 직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핵무기의 어떤 확증적 파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본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어쨌든 누구 한쪽이 무너지거나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완전히 이제 밑으로 깔리지 않는 거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일 날 뭐 미국의 바이든이 네. 그 국무부 쪽 네. 회의 때 뭐 네. 우리는 분열까지 원하지 않고 네. 시진핑도 대국으로서의 어떤 양국과의 협력은 세계 평화의 발전에 그렇죠. 기여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디커플링을 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경제 협력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기업의 중국에서의 수익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수입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요. 만약에 완전 디커플을 네, 하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적인 협력은 당연히 서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의 그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걸 세우는 직접 투자는 작년에 21% 정도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년에도 또 20%대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그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 기업들의 기대죠? 기대를 기대죠. 반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경제협력 틀은 유지하면서 네. 다만 말했듯이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기술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갈등과 대립은 뭐 그 어느 때부터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두 국가가 다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니어시어링도 그렇고 선진국 중심으로 가치 연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블록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중국도 이에 적극 대응하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짜 네. 승패가 결정날 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올인 두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금 하는 그런 구조가 지속될 것을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네. 부산이 그 북한 문제도 연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북한이 막 탄도미사일 지금 당대회 끝나자마자 네, 조금 그렇습니다. 시진핑 그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네. 당대회 기한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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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나고 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지금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중국, 러시아, 북한 앞으로 전략적으로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지금 안보 환경이 굉장히 도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구도가 더 강화되겠죠?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관계는 국제 관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 모든 관계에 그렇죠. 다 영향을 주는 네. 건데 지금 미중 관계가 지금 계속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득보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이 득보고 있어요? 예, 그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네. 동참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네. 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지원을 해주고 이런 어떤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막 탄도미사일 쏴도 그냥 김정은이 그거 믿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쏴도 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맞아요. 경제가 뭐 중국도 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네. 그나마 맞아요. 중국
중국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때려서 굳이 또 적을 그렇죠.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는 지금 개선되어 있고 북한이 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또 원래 중국하고는 우호 관계지만 더 관계가 좋아지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 러시아의 우군 확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거든요. 네. 미국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 때문에 러우 관계도 지금 사상 최고의 밀월 관계로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북중 러의 어떤 삼각 편대가 잘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역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인데 이런 상황이 연출돼 보니까 우리와 북한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 그렇죠. 관계가 개선할 수밖에 그렇네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편대와 중국 편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축이 되는. 되면서 어떤 세계 질서 자체도 어떤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 대립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다시 어떤 새로운 그 진영 간의 대립 모양새가 점차 이제 생기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선진국이든 이제 중국이든 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그 안에서의 그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진영 내에서의 또 분열이 있고 네. 그 진영 내에서의 또 아귀다툼이 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신흥국에서 큰형으로 역할이 커지지만 그 안에서의 또 그 러시아가 또 얼마 전에 러시아 대사관 사람 만났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경계감이 커지고 있대요. 아, 내가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네. 높여도 되나? 나는 아, 유럽이고 오히려? 난 유럽이고 백인인데 중국하고 괜히 또. 그런 경계감을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화된 국제질서 하에서의 또 다른 어떤 복합 다기화된 국제질서 구조가 돼가고 있어서 이거를 잘 면밀히 잘 관찰하고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그 최근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지만 사실 미국의 킹달러 앞에서 지금 아시아 전반의 신흥국이 모두 지금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97년 아시아 위협에 제한되지 않냐. 지금 그 정도로 위기가 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금융센터가 하는 일이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중국은 지금 부동산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적자 또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시주석의 이런 핵심 이런 1인 독재 이런 위기 때문에 일단 홍콩이 굉장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대회 끝나서 한 6% 넘게 떨어졌던데 자 그래서 우리 원화 환율도 지금 들썩이고 있고 위안화 계속 절하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 솔직하게 위기가 지금 뭐 곧 터진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진짜 터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런 걸 하시는 조직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디 위기요? 어디? 그러니까 어디. 한국을 상대로. 한국이야 신흥국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두가 다. 그러니까 두 우선 한국이 외환위기 제한할 가능성이 첫째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잠깐 올해도 내년에도 오케이. 네, 이유는 일단 이유. 일단 뭐 정부 하는 얘기랑 뭐 비슷한데요. 옛날 위기 때부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그 외환 보유액이 많이 증대돼 있고 또 많이 줄었던데 4,400에서 그래도 지금 4,100으로 왔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때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정확히 계속 쓰고 거기에다 있는데. 또 네. 정책 당국의 네. 정책의 학습 효과가 늘어나서 정책에 우리가 말하면 외환 3종 세트니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능력이 좀 제고돼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환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2년간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부가 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뭐 자극하면서 굉장히 그동안 인연열을 끌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이게 정책 여력이 많이 이제 축소돼 있습니다. 돈이 이제 많이 재정 적자도 늘고 정부 부채도 늘고 신흥국 전반적으로도 부채가 다시 이제 늘었는데 그 늘은 걸 주도한 게 정부 부분이에요. 아,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예, 그다음 기업도 좀 늘었지만 제일 많이 늘은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늘은 게 중국이 원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중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지금 한 GDP 대비로는 한 60% 좀 넘는. 옛날 한 30, 40, 38% 이러다가 60%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는 뭐 견딜만한데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불과 2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또 뭐 암묵적 보증이나 여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는데 그게 부단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 확대를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된 상황에서 다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한국 아시아도. 강원도가 지금 레고랜드가 그 문제잖아요. 정부가 지금 담보성을 안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재정 여력이 이제 축소가 돼서 같은 거네. 물론 이제 그 레고랜드 자체가 뭐 큰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 이러니까 좀 더 영향이 미쳤는데 이게 비슷하네. 대외 환경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선진국이 경제 둔화, 그때면서 대외 수요 위축 이런 것까지 대환경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조금 우려한 목소리가 좀 커진 게 사실이고 특히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뭐 원자재 수입 국가, 그다음 제조업 중심의 국가 이런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 지금 킹달러 앞에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쟤네 언제까지 지금 뭐 내년에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 내년에 다시 뭐 인하할 거냐, 이게 엄청난 사실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건데 저는 사실 미국이 어느 한 나라가 터지지 않은 이상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저는 미국이 이 기회에 이게 제 이해입니다. 이 기회에 잘 사는 나라를 한번 해먹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유럽하고 한국,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럽,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중에 어디를 한번 해먹겠다라고 저는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취약하게 유럽이라고 보는데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에너지 독립이 안 돼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늘처럼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데 한국 입장에 보면 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불꽃이 한국도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저는 생각하는 게 한국이 4천억 넘는 지금 이 달러가 환율 방어에 진짜 쓰기 시작하면 저는 취약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털면 돈 있는 지역을 털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나라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걔네는 그걸 생각 안 한다고 보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지금 유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한국이 이 거시경제 관리를 잘못하면 또다시 한번 이게 지금 한국의 공사들도 지금 공사들이 발행한 채권도 지금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4천억 달러가 털릴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데 지금 국제금세가 그런 거 모니터링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뭐 미국이 털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를 정책 우선수에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 맞아요. 일단 미국이 우선이지 다른 나라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세일 오일을 생산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자립을 하려다가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세일 기업들이 많이 파산했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에너지 안보가 단기적으로는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린다는 계속 거죠.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다른 나라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 분명히 해서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올릴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상당 수준을 좀 올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경상수지도 지금 괜찮아요? 경상수지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괜찮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요. 경상수지도 안 괜찮은데 경상수지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데 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연결고리 어떻게 돼요? 지금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상당히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어요. 외환시장 개방돼 있으니까 리스크하죠. 개방되니까 리스크하긴 한데 그 환율이 시장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시장에서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의 한 절반 정도 국가들이 완전 자율변동 환율제를 쓰지 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관리변동 환율제를 그렇죠.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환율을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려면 그만큼 외환보유고의 소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자유변동 환율제도보다 관리변동 환율제도가 외환보유 소진이 두 배 이상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이 그렇잖아요. 패깅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2014년에서 15년에 환율 방어한다고 외환보유를 1조 달러 쓰고 당시에 굉장히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위기감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제도 유연성이 적은 건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환율제도가 유연해요. 그래서 단기에 급격하게 전화가 좀 많이 돼서 위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1천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막 깨버리면 1천 1천 가면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들어오죠 돈이. 그리고 수출은 잘 되고 수출 돼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계산 수지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안 좋은데. 돈이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된다. 수출이 개선되고 대신에 달러 부채가 입에 누를 달러 부채 적습니까 한국에 지금 근데, 달러 부채가 근데 그게 예. 자산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달러 자산도 많이 그동안에 해서 달러 자산도 많이 늘었어요. 사실 진짜 우리가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측면이 있어요. 건전하다고 다 볼 수 없지만 대외 자산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로 퉁칠 순간적인 빠져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부장님 지금 한국 환율이 싸다고 지금 투기 자본이 엄청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기 자본이 이 환율을 먹겠다고 들어온 자본이 달러, 투기 자본이 엄청 한국에 그러니까. 들어온 시장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확 나가 들어오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방어하냐고. 일단 확 들어오니까 더 낮아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 물론 이제 막아주는 그런 요인 긍정적인 게 있고 그런 할머니들이 일정 수준에서 막 들어온다고요. 이익 실현을 하면서 또 나갈 때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잘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잘 모니터링하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한 기대를 좀 그러니까. 하고 대외 자산도 좀 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 달러와 강달러와 킹달러와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업들이나 뭐 정책 당국에서도 잘 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 센터에서는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올린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번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하지만 1분기까지 계속 1분기까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뭐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제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다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한 신흥국 전반적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긴장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기조 하에서의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또 기업들도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 이치용 부장님 모시고 두 가지 주제를 나누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대회 이후 미국과 이런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장기간 어차피 방향이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전략적인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지금 부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서 지금은 전술을 보다도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판을 어떻게 다시 깔면서 국가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신흥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는 아시아 취약한 국가를 대비 한국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이 또 이런 위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유아의 앵글로벌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고요.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